지난번에 우리 프로그램 나왔을 때 2단계에서 탈락했잖아요. 이런 말씀 좀 그런데 개망신을 당했죠. 23, 예? 68. 야, 예! 정답! 예! 17, 15, 17. 와. 안젤리나였죠? 그렇군요. 예. 초였어요. 예. 야, 이 권혁수 씨가 연예계 마당발이라고 또 이 소문이 자자해요. 네네. 예. 여기 오신 우리 세 분과도 네. 아주 뭐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다 절친이죠. 다 예, 절친. 예. 어, 진짜. 세 분 중에 좀 솔직히 좀 친해지기 힘들었다 하는 분 누가 있을까요? 친해지기 힘들었다? 어. 워낙 세 형량은 오랫동안 뭐 동고동락을 했던 사이고. 예. 연화는 오히려 비주얼 때문에 좀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 근데 오히려 연화는 저한테 이렇게 좀 예, 예. 다가와준 스타일이에요. 아 정말 친해질 줄 몰랐는데 네. 아, 우리 강남하고는 이렇게 좀 절친이 됐습니다. 아, 네, 오히려 강남이랑 몰라. 잘 맞을 것 같은데 처음엔 좀 친해지기 힘들었었어요? 아,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좀. 아하. 네, 왜냐면은 너무 시끄러워요. 아, 저는 본인이 더 시끄럽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예요. 네. 바로 그거예요. 뭐예요? 저는 제가 시끄러워야 되는데 어어. 옆에 누가 너무 시끄러운 게 싫어요.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시끄러워요? 시끄러운 거요? 네. 에이, 민폐. 아, 이거 누가? 민폐 아니요? 민폐야?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. 아, 그 정도야? 아마 손해를 지르니까. 민폐라니요. 저는 밖에서는 조용한 편이거든요. 어허. 근데 저분은 밖에서 더 시끄러워요. 아니에요. 네. 진짜 시끄러웠는데 네. 좀 결혼 뒤에 조금 괜히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정숙한 느낌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네. 아, 그렇군요. 아니, 저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어요? 어, 집에 놀러 간 적 있죠? 저분은 우와. 우리 일본 집까지 놀러 갔어요, 저분. 일본 집까지? 제가 너무 급하게 가가지고 예. 호텔 예약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예. 야, 키 좀 줘봐 해가지고 선뜻 키를 주더라고요. 야. 진짜? 아, 일본 집 갔는데 어때요? 뷰가 기가 막혀. 아, 너무 좋다. 그 정도로 아파트예요? 가족이 네, 아파트인데 오. 근데 제가 며칠 뒤에 갔거든요, 예. 이번에. 쫙 깨끗하게 해놓고 오. 근데 팬티 빨아넣어가지고 그거 냅뒀더라고요. 그거를 상화가 치웠어요. 덜 말랐나 보다. 아, 아니, 미안합니다. 뭐 하는 짓이야 이게. 팬티는 가져갔어야지.